인사이트, 이원상 기자 등호 그룹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공식 임명됐다. 14일 방탄소년단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문화특사,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나눴으며 외교관 여권과 만년필을 선물 받았다.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문 대통령을 바라보며 양손 엄지를 들어 올리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를 핵심 의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SDG 모먼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특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만큼 이번 방탄소년단의 유엔 총회 참석은 전 세계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1 MTV BMA에서 베스트 그룹, 베스트 그룹과 베스트 K-POP, 베스트 K-POP, 총 오브 서머, 쌍 오브 서머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